힐스토리 펜션. 자,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신발장 여유롭게 넣을 수 있으며 신발장도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자, 이제 한번 둘러보러 가보실까요?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큐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점수판, 그리고 청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보면은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에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문 옆에 수건, 두루마리 휴지, 드라이기.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생 상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 방에 첫 번째 욕실입니다. 욕실도, 오, 깨끗해요. 오, 깨끗해요. 그리고, 휴지, 뭐, 쓰레기통, 그리고, 이렇게, 샴푸, 린스, 바디워시까지. 이제 첫 번째 방을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을 보고, 이제 나가볼게요. 여기 욕실도 닫고, 불도 끄고. 자, 이게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첫 번째 방에서 나와오시면은 이렇게 PC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배그도 되고, 롤도 되고, 웬만한 게임은 다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PC, 아까 저게 첫 번째 방이었죠? 여기가 두 번째 방. 옆에 붙어 있는 두 번째 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에 이제 옷을 걸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와, 거울.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이렇게 침대만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 나오면은 시야가 이렇습니다. 저기가 아까 제가 들어왔던 신발장 입구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이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걱정 전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소파. 소파를 앉으면 이렇게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장고가 보통 펜션들과 다르게 상당히 사이즈가 큰 냉장고입니다. 자, 이제 제가 부엌을 소개하러 가보실게요. 자, 이곳은 부엌입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어져 있죠? 여기는 바베큐장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은, 뭐, 냄비, 부탄가스, 호일, 뭐, 칼, 또 냄비, 다양한 종류의 냄비가 있고요. 가위 뭐 이런 것도 위생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전자, 인덕션 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네요. 오, 컵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식기류. 오, 식기류도 상당히 많네요. 고무장갑, 커피포트.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엌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당구대대가 있고, 이렇게. 부엌도, 대가족이 와서 놀기에도 정말 좋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도 수건, 드라이기, 두루마리 휴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펜션 가면 부족함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선풍기 큰거 하나 있죠? 이게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침대가 두개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잘수 있죠. 그리고 위에는 이렇으며, 무엇보다 에어컨이 있어서 더울 때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옷걸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비큐장이 알려져 있어서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투숙을 하면은 단합하기 정말 좋아 보여요, 저는. 전이방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자, 여기 세 번째 방 소개 끝. 세 번째 방에서 나오게 되면 보는 시야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기 컴퓨터 4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컴퓨터 4대, 그리고 TV. TV도 상당히 큽니다. 저희는 오늘 축구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 TV를 켜놓고, 여기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전신 거울이 또 하나 있으며, 그리고 여기는 침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분의 침구류. 그리고 화장실이, 욕실이 여기는 두개 있어요. 욕실 두 번째. 오, 깨끗해요. 매우 깨끗하고,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이야, 여기는 세면대와 이제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네요. 오, 욕실에서 나오면은 시야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둘러 빠르게 둘러보실게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바로 바베큐장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와, 여기 펜션에서는 이렇게 여분의 슬리퍼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분의 슬리퍼가 이렇게 많아요. 이건 진짜 되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부분이라 생각하겠지만, 보통 놀러 왔을 때 슬리퍼 못 갖고 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어져 있는 바비큐 장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공간도 넓고 너무너무 좋아요. 야, 멈추나 멈추나 멈추나. 꺼꺼꺼. 여기 야, 여기 틀어 틀어 틀어. 와. 각종 히스토리 펜션. 와. 그리고 여기 나오면은 이렇게 자연의 소리. 계곡 소리 들리시나요? 자, 이것으로 바베큐장의 소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소개를 다 해본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너무너무 좋아요. 뭐 곳곳 하나하나마다 저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놀기에 좋고, 고기 먹기도 좋고, 뭐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도 없고, 화장실도 두 개고, 방도 세 개고, 다 같이 놀러 오기엔 정말 최고의 장소 아닐까 싶네요. 자, 한번더 둘러보기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